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조동현입니다. 비교적 딱딱한 주제고 그리고 시간도 비교적 늦었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의 방법론인 귀납법과 연역법 어떻게 이용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쉽게 시작해보죠.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이고 또 하나는 추론이고 경험에 의한 걸 귀납법이라고 그러고 추론에 의한 걸 연역법, 디덕션이라고 부르죠. 뭐 흔히 드는 예로 내가 이제까지 본 에메랄드는 모두 녹색이다. 그러니까 모든 에메랄드는 결국 녹색일 것이고 내가 앞으로 보는 것도 다 녹색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연역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상자 안에 12개들이 연필 묶음 5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12개짜리 5 묶음을 세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배운 산수의 논리를 이용해서 60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을 알아서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지식을 습득해가는 과정을 물론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직관도 있고 그리고 믿음도 있고 예를 들어 종교적 믿음은 내가 신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이 꼭 논리적으로 타당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죠. 물론 모든 게 잘 안 될 때는 외워버리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알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귀납법의 두 파트, 연역법의 두 파트인데 먼저 귀납법이라는 것이 실제 과학에 적용될 때는 실험주의라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Problem of Induction, 귀납법의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연역법 그것을 적용한 수학적 방법론, 그거의 전형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수학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잘 알려진 괴델의 불완전 정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납법, 봄에는 항상 진달래가 핀다. 우리 경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정도에 머물면 이거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어느 지방 3월 4월의 평균 기온과 진달래 개화일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고 기록하면은 이제 약간 과학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이거를 관측이라고 그러겠죠. 지금 여기서 독립 변수는 기온이고 종속 변수는 진달래의 개화일입니다. 관측을 했을 경우에는 독립 변수를 내가 제어한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독립 변수에 대해서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걸 들여다본 것뿐이에요. 실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즘 식물 공장 같은 데다가 모든 것을 제어해놓고 온도라는 변수만 내가 다이얼로 변화시키면서 그거에 따라서 며칠 후에 내가 온도를 3도 올리니까 며칠 후에 진달래가 피더라 라는 식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단순히 종속 변수를 관측한 게 아니라 독립 변수 자체를 제어한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험과 실험을 비교해보면 실험은 의도되었고 그리고 제어된 경험입니다. 그 예를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보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붉은 콩과 노란 콩을 섞어 심으면 붉은 콩이 더 많이 난다. 만약에 붉은 콩이 우성이라고 하면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이 경험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바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경험이지만 맨델이 붉은 콩의 순종과 노란 콩의 순종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들을 교잡하고 그것들을 다시 교잡해서 우성과 열성이 3대 1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한 이 일련의 과정은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 수동적이고 단순한 의미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서 의도되고 제어된 실험이라는 데로 가는 그 과정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상당한 퀀텀 점프가 필요했습니다. 저같이 실험 물리학자들은 교육하는 거 이외에 늘 하는 일이 실험실에서 원자 들여다보는 일이고 고려대학교 이공계 캠퍼스에 가면은 거의 모든 건물에서 뭔가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험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낸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경험을 뛰어넘어서 내가 의도된 경험, 제어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상당한 거의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험이 축적이 아니라 의도된 경험인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랜시스 베이컨을 실험과학의 아버지라고 하고 물론 그 생각에 기반해서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책은 철학 이야기라고 해서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사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초판은 193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학 입문서로 아주 좋은 책이에요. 강력히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 보면은 챕터 1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챕터 2가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약 1800년을 건너뛰어서 맞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 3챕터입니다. 서양 철학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1800년 동안 별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베이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전후 뭐 동시대라고 하더라도 전후 한 100년 정도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렸고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과학혁명을 이끌었고 하비는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심장과 혈관이 있어서 이 순환계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살아있던 그 시대는 르네상스가 열리고 그리고 과학혁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생각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누군가 나서서 이제 그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생각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집대성을 해야지 될 그런 시점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뭐 늘 그렇듯이 귀족이고 그리고 행정가이고 정치인이고 낮에는 바깥에 나가서 정치하고 행정하고 밤에 돌아와서 책을 쓰는 뭐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에 볼테르가 있다면 영국에는 베이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위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계몽주의라 그러면 어감이 굉장히 잘난 사람이 일반 민중을 교육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만 사실 계몽주의의 핵심은 교육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계몽은 아닙니다. 영어로는 enlightenment죠. 계몽주의의 핵심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양이건 서양이건 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오래된 걸수록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양에서는 고전, 사서삼경을 비롯한 고전에 모든 인간의 지혜와 진리가 담겨있다라고 생각했고 서양에서는 성경 안에 모든 지혜와 진리가 담겨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오래된 것일수록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다고 생각했지 완전히 가장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 걸 들여다보는 게 진리와 지식을 찾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거기에 혁명적인 새로운 생각을 제공한 게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그게 아니다.
인간이 지성을 통해서 합리주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커는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해야 된다. 관측과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거는 베이커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그 창출해서 뭐 할 거냐. 인류 복지를 위해서 그거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걸 당연히 받아들이죠. 내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연구비는 국가에서 줍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걷어서 줍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냅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떤 동의를 한 거냐 하면 조동연이가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면 그게 우리 사회에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데 혹은 내 자손이 먹고 사는데 결국 도움이 될 거다라는 넓은 의미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세금을 기꺼이 내고 그게 연구비에 사용되는 걸 허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과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그게 인류 문명과 어떤 사회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거다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역시 베이컨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스의 과학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리스의 과학은 사변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사구시의 정신을 갖고서 과학을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베이컨 칭찬은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실제로 베이컨의 그 실험주의가 적용되는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조드릴 것은 실험은 제어된 실험만이 과학적 실험입니다. Controlled Experiment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맨델의 실험으로 돌아가서 맨델이 한 일이 뭐였나 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빨간 콩과 노란 콩의 순종을 얻어야 돼요. 순종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순종이라는 거는 large AA 혹은 small AA죠. 근데 large A가 빨강이 우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콩이 빨갛다는 것만으로 순종이라는 걸 알 수는 없죠. 그것끼리 자가 수정을 하던 아니면 빨간 것끼리 교잡을 하던 해서 몇 세대를 거쳐서 노란 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지속적으로 빨간 콩만 나오는 그런 퓨리피케이션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렇게 해서 순종임이 확인되면 빨강이 됐건 노랑이 됐건 이제 그것들끼리 교잡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빨간 콩의 꽃가루가 노란 콩의 암술에 가야 되고 혹은 노란 콩의 꽃가루가 빨간 콩의 암술에 가야지 빨간 콩의 꽃가루가 빨간 콩의 암술에 가면 의도한 실험이 진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컨트롤된 교잡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가 만들어지면 이들끼리는 교잡을 허용해도 되고 자가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옆에 있는 밭에서 꽃가루가 날아오지 않도록 벌이 엉뚱한 데서 꽃가루를 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은 해야 되겠죠.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에 이제 빈 카운팅을 해보면 됩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쉽죠. 이렇게 해봤더니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929개를 썼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약 3대 1이 나왔습니다. 물론 통계적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3대 1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뒤에서 할 이야기 때문에 미리 언급하면 사실 맨델이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세의 형질은 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반반씩 물려받았다. 그리고 발현되는 형질에는 우성과 열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아이디어를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맨델을 만나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실험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실험에는 하이퍼시시스가 있어요. 가설이 없는 실험 없어요. 내가 오늘 한번 그냥 이거 흔들어보자. 그런 실험은 없습니다. 모든 실험에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어요. 두 번째 예로 어느 제약회사에서 예를 들어 당뇨병 신약을 개발했다. 그러면 소위 뭐 임상실험을 거치죠. 임상실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처럼 실험군과 대조군 볼런티어를 받아갖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결정합니다.
근데 두 그룹의 인적 구성은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등에서 대등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실험군에는 신약을 주고 대조군에게는 위약, 밀가루를 주죠. 왜 그러냐 하면 심리적 효과를 걸러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플래시보 이펙트를 걸러내기 위해서. 약에 관련해서는 플래시보 이펙트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사이언스에서는 널 이펙트, 널 테스트에 해당합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곳에서 진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론 이 실험군의 사람들은 자기가 신약을 받는지 위약을 받는지 그건 당연히 몰라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도 바이어스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진찰하는 이 사람이 실험군에 있는지 대조군에 있는지 몰라야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까지 붙어 있어요. Good Laboratory Practice, GLP라고 1970년대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농약회사에서 새 농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 당시에도 이런 임상실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독성검사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를 다 거쳤어요. 자체 보고서를 만들어서 미국 정부에 제출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팔려나가서 농부들이 그걸 작물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 사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뭐 그런 사건이 여러 있었겠지만 특히 그 사건이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잘 알려진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고 FDA에서 앞으로 식품, 의약품, 농약과 같은 사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물질의 독성이나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기록하고 보고해야 된다는 프로토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해야만 그 결과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 절차가 계속 보완됐습니다. 이게 매우 성공적이어서 1992년에는 OECD에서 이거를 받아들였고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컨트롤드 익스페리멘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은 내가 요 까만색 샘플에 전기 저항을 관측하고 싶은데 특히 전기 저항이 자기장을 가하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고 싶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자기장을 가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코일을 감아 갖고서 전류를 흘리면 됩니다. 이걸 솔레노이드라고 불러요.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못에다가 철사 감아 갖고 전자석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면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솔레노이드를 감고 전류를 흘려 주면서 그럼 여기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기장이 형성된 상태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저항의 변화를 측정해 보면은 자기장이 이 샘플에 전기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대학원생들이 와서 이제 처음 실험실에서 실험 시작하면 흔히 범하는 뭐 그런 형태의 오류가 이 안에 들어 있는데 뭐냐 하면 내 의도는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려갖고 자기장을 가하는 거였지만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은 이 샘플의 온도가 변합니다. 전기 저항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 열적 효과를 측정한 것이 훨씬 더 도미넌트하고 자기장 효과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로 실험을 설계해야 돼요. 코멘트를 한두 가지 하겠는데 여러분들 총균세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이아몬드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거기서 안나 까레리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게 난 안 읽어봤지만 톨스토이의 그 안나 까레리나의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해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하다.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 부모는 비슷합니다. 부모님 인자하시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으시고 애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뭐 그런 거죠. 불행한 가정, 불행할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도박 중독일 수도 있고 애가 게임 중독일 수도 있고 뭐 이유는 뭐 수백 가지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모든 성공적인 실험은 비슷해요. 근데 실험이 틀릴 이유는 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내가 이거 실험했다고 이야기하면은 오 실험했어 그러면 믿어요. 앞으로 믿지 마세요. 실험이 틀릴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어떤 게 있냐면 이론 연구가가 이론을 연구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는 믿어요. 딴 사람들은 회의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믿어요. 이론으로 연구했다 그러면. 근데 실험 결과를 내면은 다른 사람 다 믿어요. 정작 실험을 한 사람은 뭔가 찝찝해. 잘못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했는가 하는 확신이 뭐 있으니까 논문을 썼겠지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코멘트 하나 더 하면은 사회과학에서도 실험이 가능하냐? 뭐 사회과학은 제어된 실험이 어렵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어해야 될 독립 변수가 너무 많고 그 변수들을 제어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하는 총재가 이자율과 물가의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럼 내일 한번 10%로 올려. 뭐 1년 그러고 나서 쭉 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1.5%로 내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자연과학이 더 우수하다, 못하다 하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그 사실 판단이 그렇다는 것뿐입니다. 보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실험주의에 근거해서 우리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 문명을 발달시켜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 없는 것이냐 하는 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귀납법의 문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본 모든 수완은 흰색이다. 따라서 내가 다음에 볼 수완도 흰색일 것이다. 그럼 여태까지 본 게 모두 흰색이니까 오케이, 수완은 흰색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사실 과학자들이 하는 게 이거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태양계의 행성의 운동을 관측해 보니까 모든 질량은 서로 잡아당기는데 그 잡아당기는 정도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따르더라 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행성도 쳐다보고 지구 위에서도 실험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늘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은 삼라만상의 모든 질량에 적용된다 라는 게 지금 물리학자들의 포지션이에요. 근데 블랙스완이 발견됐어.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도 어느 행성에 대해선, 어느 우주의 어느 방향에 대해선, 아니면 지구 위에서 어떤 물체에 대해선 혹시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느껴지죠. 내가 콩 두 알을 놓으면 이 콩 두 알이 지금 진짜로 만유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잘 모르죠. 귀납법의 사전적 정의가 특별한 경우의 관찰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귀납법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서부터 일반적인 경우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일 처음 지적한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입니다. 약 250년 전에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데이비드 흄이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된 역사적 그 철학적인 배경은 중세를 지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신성이 지배하던 시대는 물러나고 이성과 합리주의, 인본주의가 전면에 나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성주의 만능, 이성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비드 흄이 그거에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제 이성과 과학을 다 때려치고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닙니다. 단, 너희가 그렇게 이성이 잘났고 그렇게 과학이 잘났다 그러는데 우리 한번 들여다보자. 그거는 문제가 없는지. 그걸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귀납법적 사고에는 논리적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게 칸트가 이야기하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도 이성을 때려치자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겠죠. 이성이 그렇게 잘났다 그러는데 한번 들여다보자. 그 한계는 어딘가.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250년이나 된 문제고 그동안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나름 해법을 제시해서 과학을 구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사실 좀 어불성설이지만 대충 우리의 그 어떤 직관적인 반응은 이제까지 귀납법 이용해갖고 과학 잘 해왔잖아.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그걸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이런 좀 나이브한 입장이에요. 근데 물론 이 주장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험에 근거한 귀납법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경험으로 그 귀납법을 변호하고 있는 형식 논리로 이야기하면 순환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죠. 경험을 써서 경험을 변호하는 뭐 그런 꼴입니다. 아, 이거는 좀 찌질한 주장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본 모든 에메랄드는 녹색이다. 따라서 내가 다음에 볼 에메랄드도 아마도 녹색일 것이다. 뭐 치킨아웃 하는 거예요. 그보다 좀 시리어스한 이야기들이 추가적인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의 항상성. 이거 뉴턴이 한 이야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뉴턴 정도가 이야기하면은 좀 껍벅 죽습니다. 뉴턴이 뭐라 그랬냐 하면 어떤 자연 법칙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 번 검증되고 확인되었을 때 별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 법칙이 앞으로도 성립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항상성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리 뉴턴이라도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통계적 가정, 대수의 법칙. 여태까지 이건 통계적으로 맞는 것이다. 앞으로 혹시 틀린 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통계 분포상의 저 바깥쪽에 있는 그런 포인트일 것이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다. 뭐 이런 식의 아규먼트입니다. 다 궁여지책이에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사실 먼저 인정을 해야지 돼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걸 걱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귀납법의 문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태까지 해는 늘 동쪽에서 떴어요. 내일도 동쪽에서 뜰 거고 모레도 뜰 거고 1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에 뜰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와갖고 확신해? 동쪽에서 뜨지 않고 이번에 서쪽에서 뜨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거나 갑자기 세상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거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어떤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기존 연구를 확장해 나갈 때 이 귀납법의 문제가 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번에는 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안 맞는 그런 행성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뭐 내 주위에 있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과학자 중에 귀납법의 문제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고민하냐? 첫째로 과학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둘째로는 종교, 정치, 사회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과학을 공격할 때 항상 파고드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비과학을 그냥 뭉뚱그려버려요. 몇 가지 예를 들면 핸드폰의 유해 전자파, 전자기파. 여러분들 모두 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나는 물리학을 굉장히 오래 공부했는데 전자파라는 용어는 어느 교과서 어느 논문에도 안 나옵니다. 전자기파가 물리학회에서 쓰는 인정한 공식 용어예요. 나는 물리학자니까 전자기파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언론에 나오는 전자파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핸드폰의 전자기파가 위험할지도 모른다. 혹은 고압선 지나가는 곳에 살면은 위험할지 모른다. 위험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라고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장은 끝없이 제기되고 심지어는 WHO에서까지도 어쩌면 위험할지 모른다라고 약간 비겁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게 왜 비겁하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전자기파와 물질, 분자, 원자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전자기학,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200년 전에 완성됐고 그리고 양자역학이 100년 이상 됐습니다. 그동안 숱한 이론적 연구가 있었고 실험적 연구가 있었고 그 이론들은 이제 완성됐어요. 완성됐다는 게 뭘 의미하냐 하면 이제까지 실험을 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들을 논문으로 쌓아놓으면 이 방안을 꽉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1기가헤르츠 대역의 그 정도 출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귀가 약간 따뜻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귀마개를 써도 그보다는 더 따뜻해집니다. 만약에 핸드폰의 전자기파가 혹은 고압선의 전자기파가 생체 분자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물리학 교과서 다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해론자들은 끊임없이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어떤 요구를 해오냐 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절대로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라. 안전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걸 증명하라.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과학자들한테 귀납법의 문제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광우병 파동도 사실 비슷해요. 이명박 정부 때. 내가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서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은 귀납법의 문제를 파고든 겁니다. 창조론과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론자들의 주장은 진화론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종의 굉장히 수억 년에 걸친 아니면 수천만 년에 걸친 진화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생물학의 특성상 어떤 특정한 생물대에 대해서는 샘플, 화석 샘플이 부족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미싱 링크죠. 그 미싱 링크에 대해서 이거 설명 못하잖아. 기존의 걸 설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설명 못하니까 진화론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어프로치죠. 결국은 귀납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젠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인 척하면서 과학을 공격할 때 쓰는 아주 좋은 논리가 바로 귀납법의 논리가 됩니다. 귀납법의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래갖고서 시조세 문제로 해서 교과서를 좀 수정한 적이 있어요. 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제가 책을 하나 했는데 나는 뭐 이 책은 읽진 않았어요. 나는 청춘도 아니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 책을 내가 이 그림을 띄운 이유는 이와 이 사람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랬는데 칼 포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과학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귀납법의 문제에 대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대응은 칼 포퍼가 제공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칼 포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틀릴 수 있으니까 과학이다는 아니었고 그건 내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거고 어떤 이론이 주어졌는데 그 이론이 만약 틀리다면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틀리다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그 이론이 과학적 이론이다. 반증 가능해야 과학적 이론이다. 그래서 반증 가능성이 falsifiability가 과학 이론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과학 이론은 절대 진리가 아닌 가설일 뿐이다. 귀납법의 문제 때문에 절대 진리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 진리 아니야. 가설일 뿐이야.
단, 그 가설이 과학적 이론이기 위해서는 아무 가설이나 아무거나 들고 온다 그래갖고서 다 아무 가설이나 들이밀고 아무 주장이나 한다 그래갖고서 다 과학적 명제, 과학적 이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주장이 틀리다면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틀리다는 게 밝혀질 수 있어야만 과학적 명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과학적 이론이 좋은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검증을 통과한 이론보다 첫 번째 검증을 통과하고 나서 그거보다 좀 더 심한 상황에서 검증해봤더니 또 통과했다. 그럼 더 좋은 이론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더 푸시해서 더 정밀하게 들여다봤는데도 여전히 맞더라. 그러면 더 좋은 이론이고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사실 뭐 상식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과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 아니라 거짓을 밝혀내는 일이 됐습니다. 틀린 거를 다 발라냄으로써 뭐가 맞는지 알아가는 방법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귀납법의 논리를 들고 귀납법의 문제를 들고서 과학을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까지가 비과학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크라이테리언을 제공을 해줬어요. 다음 명제 중 과학적 명제와 그렇지 않은 것은 1. 해는 동쪽에서 뜬다. 2. 해는 서쪽에서 뜰 수도 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느 게 과학적 명제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학적 명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언젠간 밝혀질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두 번째 명제가 틀렸다면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뜬다면 100년, 1000년, 만년 지나도 또 누군가가 내일 어떨지 어떻게 알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반례, 카운터 이그샘플의 부재를 증명하라는 명제는 과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카운터 이그샘플이 없다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귀납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핸드폰의 유해 전자기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귀납법의 문제를 들고 오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을 경우에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과학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기네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라도 휴대폰의 전자기파가 브레인셀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손상을 시킬 수 있는가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만약 틀리다면 틀리다는 게 밝혀질 수 있어야 그런 메커니즘을 제시해야 똑같은 과학적 레벨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 한번 증명해봐, 없다는 거 증명해봐 이런 얘기 하나 말아 하단 이야기죠. 그럼 왜 핸드폰이에요? 빨간 모자 쓰고 다니면 암 걸린다 그러지. 사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광우병 파동도 마찬가지 이야기고 창조론도 사실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창조론의 근간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에 있죠.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만약에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신의 존재 또는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과 관측을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생각해내지 못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론의 주장은 반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 입장은 이런 거예요. 창조론이 맞다고 틀리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요. 맞다고 생각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뭐냐? 아무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에 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 과학 교과서에는 과학적 명제만 실려야 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근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이 칼 포퍼의 주장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거리를 거닐면서 괜히 그 지나가는 청년들 붙잡고 이야기 걸었던 그 방법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여겨져 당연시되는 명제를 선택한다.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아테네 거리를 거닐다가 지나가는 청년을 붙잡았어요. 용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용기란 청년이 말하기를 용기란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상식적인 명제.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 하면 틀리다고 가정을 하고 그 명제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본 거예요. 지난번 페르시아와의 전쟁 때 스파르타의 어느 장군은 위기에 몰렸을 때 후퇴했지만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나아가 무찌르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장군은 용맹하지 못한 것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 물러나지 않는 것만이 용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것이 용기입니다 라는 식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또 꼬투리를 잡는 거죠. 또 꼬투리를 잡아갖고서 또 그거에 해당 안 되는 예를 찾아갖고서 그 논리에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그거에 방어하고 이게 소크라테스 방법이죠. 즉 소크라테스는 어떤 명제가 틀린 점을 발견함으로써 그 명제가 설명하려는 현상의 진실에 더 접근해가는 그런 방법론을 택한 겁니다. 포퍼가 얘기하는 것도 비슷해요.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학이론을 선택한다. 내가 연구한다 그러면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이론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그 과학이론이 틀린다고 가정하고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실험적 상황을 찾아본다. 그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흥미롭고 극단적인 실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만약 이론과 배치되는 결과가 확인되면 그 이론은 틀리거나 부정확하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론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토마스 쿤의 표현을 빌리면 어노말리가 발생한 거고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죠. 모순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이론을 수정 또는 개선해야 하고 그리고 주어진 과학 이론을 개선하려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과학 이론의 틀린 점을 발견함으로써 그 이론이 설명하려는 자연현상에 더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사실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연역 귀납법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연역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역법과 공리적 접근. 연역법의 사전적 정의는 이미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명제에서 출발해서 추론 과정을 거쳐 이게 이제 디덕션이죠. 새로운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 수학의 예를 들면 일반적인 명제는 공리에 해당할 것이고 추론 과정을 거쳐서 논리적인 결론은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은 세어럼에 해당하겠죠. 이게 연역법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흔히 예를 드는 그 3단 논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전제 넘버 1, 나는 사람이다, 전제 넘버 2, 요 전제 넘버 1, 2가 이 가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론 과정을 거쳐서 따라서 나도 죽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추론 과정은 부분은 전체의 일부이고 전체의 성질을 따른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역법적 어프로치의 전형은 수학이고 그 수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는 아시다시피 기원전 300년에서 350년 전 뭐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 정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책은 아직도 남아있고 엘리먼츠, 뭐 원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000 몇백 년이 지난 오늘날도 전 세계 중학생들이 모두 다 이 책을 거의 유클리드가 쓴 그 형태 그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유클리드 기하학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웠겠지만 다섯 개의 공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첫째, 두 점은 한 직선으로 연결된다. 그럴듯하죠. 선분은 직선으로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선분이 주어지면 그 선분의 중심 한쪽을 중심으로 하고 선분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아, 이거 평면 기하학입니다. 다 평면이라는 게 중요해요. 모든 직각은 똑같다. 어떤 직선과 그 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그 점을 지나고 어떤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그을 수 있다.
그래서 유클리드가 한 일은 뭐냐면 이 다섯 개의 공리에서부터 출발해서 평면 위에 있는 도형들이 만족하는 모든 성질을 논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문제집에서 풀었던 온갖 증명들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평면 기하는 다 이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그게 갖는 어떤 의미나 문제점을 조금 들여다보기 전에 한두 가지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는 이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수학도 있지만 다른 문명들에도 다 수학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의 측량법이 유명하고 피라미드를 지을 때도 그렇고 나일강의 범람 때도 그렇고 인도 사람들 계산 잘하죠. 지금도 잘하는데 그때도 잘했어요. 전통이 상당히 깊습니다. 중국의 산학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학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 금요일날 김용옥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리스 수학이 이들 수학과 어떤 차이점을 갖느냐. 우리는 지금 그리스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차이 때문에 다른 수학은 그냥 지역적인 에피소드로 끝나고 그리스 수학이 수학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가는 그 핵심이 됐느냐. 왜 그랬을까요?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나 이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 현존하는 물체의 가장 추상적인 형태, 가장 이상적인 형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형태가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플라톤의 폼이고 이데아입니다. 폼과 이데아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영된 게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원이라고 하면 한 점으로부터 어떤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무리 내가 원을 잘 그려도 그 원은 유클리드의 원은 아닙니다. 유클리드의 원은 머릿속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추상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그리고 유클리드의 수학은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고 설사 그게 현실의 원과 삼각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들 간의 개념들 간의 관계였을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른 문명에서의 수학은 사실은 실질적인 생활이나 농업이나 건축의 필요에 의해서 발달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거죠. 한 가지 더 코멘트 할 거는 여러분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들어보셨죠? 오래된 얘기예요. 1637년, 지금으로부터 약 380년 전이에요. 페르마가 어느 날 노트에다가 이렇게 썼다 그러죠. N이 2보다 큰 정수 3, 4, 5, 6, 7, 8이면 다음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A, B, C는 존재하지 않는다. 2의 경우는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3대 4대 5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근데 N 이퀄 3부터는 그런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뚝 써놓고는 내가 이거를 증명했는데 여기 마진이 좁아서 증명을 쓸 수가 없어서 생략한다 라고 하고서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수학자들이 350년 동안 이 문제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N 이퀄 3에 대해서는 뭐 유명한 수학자 예를 들어 뭐 가우스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N 이퀄 3에 대해서 증명하고 N 이퀄 4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 다음에 누가 7에 대해서 증명하고 14에 대해서 증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수학자들은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요. 모든 N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358년 만인 1995년 봄에 당시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있던 앤드루 와일즈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시작부터 증명, 앤드루 와일즈가 증명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이 사이먼 싱이라는 사람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으로 썼어요. 한번 수학에서 내가 책을 딱 한 권 읽겠다. 그러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사실 이 예를 들어서 n 이퀄 3에 대해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컴퓨터를 통해 갖고서 우리가 일부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100의 숫자리 숫자까지, 1000의 숫자까지, 만의 숫자까지, 10자리, 100자리까지 확인을 해볼 수는 있어요.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그것이 페르마의 정리를 n 이퀄 3에 대해서 증명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수에 대해서 만족될지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귀납법적 어프로치에서는 이런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죠. 지금 수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발리의 부재를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 논리의 문제 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는 타당한가? 내가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두 점 사이를 잇는 하나의 선분이 있다 그랬는데 선분이 없는 경우는 혹시 없냐? 그거 한번 다 들여다보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귀납법에서 따질 일이에요. 우리가 공리라는 거는 이미 옳다고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 각각이 경험적으로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지금 이슈가 아닙니다. 그 뭐가 이슈냐? 앞에서 썼지만 유클리드 평면 기하학에는 다섯 개의 공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리 1, 2, 3, 4를 이용해서 5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5는 사실 공리가 아니죠. 정리죠. 엑시옴이 아니라 세어럼이죠. 뭐 그렇다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꼴이 좀 우습죠. 그러면 5는 공리에서 빠져줘야 된다. 공리는 최소한도의 숫자로 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이거를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1, 2, 3, 4를 이용해서 추론 규칙을 적용해봤더니 5가 틀리다는 게 증명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내부적 모순이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공리 간에 서로 충돌하는 거죠. 이런 이슈를 일관성, 컨시스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어떤 수학 분야의 한 분야의 공리는 공리들끼리는 일관 독립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19세기에 수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걱정을 했어요. 특히 걱정을 했던 게 이 다섯 번째 공리예요. 왜냐하면은 이 직선을 무한히 연결한다 그러는데 혹시 저 끝에 가서 만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 가우스나 리만을 비롯한 수학자들이 이 다른 네 개의 공리 1, 2, 3, 4를 이용해서 5번이 맞거나 틀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실 귀납법의 문제 관점에서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수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증명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구를 쭉 하는 과정에서 수학 논리라는 학문이 생겨났어요. 다시 말해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써서 기하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유클리드 기하학 자체를 연구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갖고 있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걸 들여다봤던 거라고. 그래서 수학 논리라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그 정점에 있는 게 화이트헤드와 버트런 트러셀의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정수가 만족하는 모든 성질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하고 컴팩트한 논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수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정수론이라는 것은 숫자들 사이에 자연수와 0과 음수 사이의 관계예요. 특히 대부분 자연수, 0과 자연수의 관계식들이에요. 그럼 우리 굉장히 익숙하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정수론이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학이나 토폴로지나 통계학이나 이런 것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수론이 가장 어렵고 가장 근본적인 수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정수론에 12개의 공리를 만들고 그 공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정수들이 만족하는 모든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논리체계를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시작은 정수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만들어 놓은 거는 기호 논리학 체계예요. 그것이 정수냐 아니냐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수에서 영감을 얻었을 뿐이지 하나의 논리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우니까 정수를 갖고 생각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은 공리가 다섯 개인데 정수론 정도 되면 공리가 좀 늘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뭐 어렵게 막 영어로 기호로 써놨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A와 B가 정수이면 A 더하기 B도 정수고 A 곱하기 B도 정수다. 받아들일 수 있죠.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다. 이거 고등학교 때 교환법칙이라고 해서 배운 거죠. A 더하기 B를 먼저 하거나 B 더하기 C를 먼저 하거나 별 상관없다. 이거 결합법칙이라고 배운 거죠. 그 다음에 곱셈과 덧셈이 같이 있으면 배분법칙. 어떤 선생님은 분배법칙이라고 그러고 이 성립하죠. 뭐 밑에 있는 이야기들도 비슷한 거예요. 0이나 1이 있어갖고서 더하거나 곱해도 결과에 변화가 없는 그런 엘리먼트가 존재한다라든지. 그래서 이 12개의 공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정수론을 논리, 기호 논리학 체계화했습니다. 목표는 완벽한 논리체계예요. 완벽한 논리체계라는 거는 공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추론규칙을 이용해서 정리에 도달하는데 공리 사이에는 독립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정수가 만족하는 모든 성질을 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체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할 거는 여기에는 물론 추론규칙이 들어가야 돼요. 기호논리학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추론규칙은 소위 부울리안 로직입니다. 불의 논리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논리학, 로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나도록 논리학이라는 게 큰 발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800년대 중반에 이 불이라는 수학자가 집합이론을 이용해서 논리학을 기호화하고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동원됐고 전체적으로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의 구성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없나? 앞에서 수학적 공리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독립성과 일관성. 근데 지금 이 버트런트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하고자 했던 일에서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완전성.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수들이 어떠어떠한 관계식을 항상 만족한다면 즉 정수론의 참인 그런 명제, 세어럼이 있다면 그러면 주어진 공리로부터 출발해서 불리안 로직을 적용해서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페르마의 정리, 그것도 정수론의 하나의 정리죠. 페르마의 정리가 있는데 페르마의 정리가 하도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공리가 모자라서 증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증명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즉 분명히 맞는데 이 체계 안에서 증명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완벽한 논리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바로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지적한 사람이 괴델이죠. 1930년대에 괴델이라고 오스트리아 쪽 사람인 걸로 아는데
젊은 수학자예요. 수학 논리학자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뭐 논문 제목은 복잡한데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불완전 정리라고 부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수론 안에는 정수들이 만족하는 어떤 세어럼이 있는데 정리가 있는데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에서 이야기하는 12개의 공리와 불리한 로직을 이용해서 그거를 도대체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증명했느냐? 사실 저는 수학자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책을 내가 두 권 읽었는데 그냥 어슴푸레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어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죠. 이 문장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짓이라고 하면 그러면 참이 되니까 문장은 참인데 이 문장은 거짓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게 잘 알려진 라이어스 패러독스, 거짓말쟁이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크레타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명제가 참인가 진실인가 하는 거는 이 위에서 이야기한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거랑 똑같은 논리적 패러독스에 빠져요. 이 이야기를 크레타인이 아닌 옆에 있는 아테네인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크레타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어스 패러독스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을 갖냐 하면은 첫째는 스스로에 대한 명제예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해서 이 문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했을 때 크레타인이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명제예요. 거짓이다, 거짓말쟁이다. 니게이션 타입이라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정을 하는 명제는 거짓말쟁이의 패러독스에 빠지게 됩니다. 괴델이 한 것도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먼저 정수론이 정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수론에 등장하는 세어럼마다 숫자를 정수를 붙였어요. 그래서 정수가 정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걸 나중 사람들이 괴델 넘버라고 부르지만 괴델이 자기가 괴델 넘버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모든 정리마다 기호 논리학으로 주어져 있는 그 기호 규칙에 따라서 넘버를 어사인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논리 체계 안에 어떤 정리가 있다는 것을 밝혔냐 하면 이 정리는 증명할 수 없다라는 정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정리는 증명할 수 없다는 정리가 있으니까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괴델이 한 이야기는 12개의 공리를 갖고서 불리한 로직 적용해도 증명할 수 없는 그 정리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수학자들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 이상 있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거기에 대한 직관적인 반응은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체계를 보강할 수는 없어요. 공리 12개가 모자란가? 그럼 공리를 그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금 이렇게 증명이 안 되는 몇몇 정리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리를 좀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괴델이 Don't even think about it. 그 문제는 단순히 공리의 숫자를 늘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까지 증명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은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와 같은 릴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혹은 그와 같은 논리체계에서 논리체계는 incomplete 할 뿐만 아니라 essentially incomplete 하다. 그 이야기는 공리를 추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논리 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수학자들이 수학 연구를 하면서 괴델의 이 불완전 정리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문제가 증명이 안 될까 하는 걱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수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끝났는데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귀납법 문제에 따르면 우리의 경험은 유한하고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괴델의 불완전 정리에 따르면 인간의 논리체계는 어차피 불완전하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체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한계입니다. 근데 이런 귀납법의 문제나 괴델의 불완전 정리 같은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수준의 이야기냐 하면 사전은 근본적으로 순환 논리예요. 사전에 어느 한 항목을 취해서 거기에 나오는 증명을 그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은 그 단어들이 사전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쫓아가고 쫓아가면 결국 자기한테로 돌아오죠. 그렇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사전은 결국은 순환 논리예요. 그럼 그렇다 그래서 사전이 유용하지 않냐? 그럼 물론 그건 아니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귀납법의 문제나 괴델의 불완전 정리는 어떤 근본적인 레벨에서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